좀 더 꽉꽉 짜서 요약하면은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자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비 되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친누나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남주야, 너 그렇게 아이디어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나중에 아이디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천천히 보여줘 뭐 이러는데, 그거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 이 아이디어라는 건요, 여러분들 계속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부가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 가는 길에 B, C, D라는 혹은 A-1, A-2라는 것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거칠지만 몇몇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완성시켜 놓고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아이디어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새로운 폭탄들을 제조하는 거죠. 가령 내가 프로그래밍을 좀 할 수 있어. 그럼 회사에서 그냥 엑셀 같은 것들, 파일 같은 것들을 주면 이런 데이터들 내가 막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뭐 빨리 작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업무 파이프라인들을 개선시킨다던가, 이런 거 하면요, 위에서 좋아하면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내가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프리젠테이션 보드 같은 거 하나 만든든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을 요약할 수 있는 영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남들은 다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쁘게 시퀀스별로 화면에 쫙 뿌리면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일단 남들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는 내 영역이 생겼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입지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 회사에서 나에게 준 일과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종이 복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이 회사 일을 해주면서 내 스스로가 계속 늘면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할 수 있고 쉽게 리플레이스 될 수 있고 그냥 시간과 돈이랑 바꾸는 그런 직업들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급은 너가 열심히 일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네가 일함으로써 그 시간으로 네 미래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이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하면은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지? 요즘 뭐가 트렌드더라? 이런 거 생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명 이렇게 가면 또 one of them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비추하고요. 차라리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과거를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무엇을 재미를 느꼈는지. 뭐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뭐 음악 피아노 같은 음악 만들어가지고 뭐 파워포인트에 깔 수도 있는 거고요. 누가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춤췄을 때 영상 같은 것들, 제가 프로그래밍 했을 때, 제가 디자인 했을 때 저는 다 그런 식으로 다 꼽아가지고서 계속 제 입지를 키워나갔거든요. 처음에는 황당무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게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프로덕트로 완성이 돼요. 그때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파심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격증, 뭐 어디 학원 다닐까? 그런 것보다도 과거를 좀 봐라. 봐서 내가 어떤 부분들 잘했는지, 어떤 부분 했을 때 즐거웠는지를 찾아서 그걸 업무랑 어떻게든 연결을 거는 거죠. 연결고리를 걸고 끌어당기는 거죠. 회사 일에 집중하게 되면 회사 일도 재밌어지고, 재밌다는 의미는 회사 일을 즐기게 되거든요. 즐기게 되면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으면 회사도 발전할 거고, 저는 그거 갖고 회사랑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회사를 중독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월급을 2배, 3배 이상 튕겨줄 수도 있어요. 그때 말 안 해도 월급을 2배, 3배 혹은 주 3일 근무 이런 걸 그냥 제안해 줄 수도 있어요.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쯤 되면 뭐 아 우리 회사는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아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뭐 한다고 좀 달라질까? 우리 일은 특성상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제가 다른 비디오에도 만들었듯이 항상 포텐셜은 우리의 그 익스펙테이션 밖에서 터지기 마련인 거거든요. 저는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고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의 창업주시죠.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뭐 들어만 봐서 문제지.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봐 해봤어? 라고 말했거든요. 20대 때부터 제가 춤출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스스로가 좀 나태해질 때 항상 내 마음속에 새겼던 그런 이야기인데, 뭐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저를 좀 주춤하게 만들 때마다 항상 되뇌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 호주, 미국 춤출 때, 뭐 한국에서 일할 때,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겼던, 제가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고 내 가는 길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될 때마다 야 한번 해봤냐 남주야? 스스로한테 항상 물어보던 그런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끌려가지 말고 회사를 끌고 가자. 어떤 정신 상태냐면은, 회사 네가 나를 고용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고용한 거야,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내 매직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나란 존재가 과연 너의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 너의 회사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마인드로 가면 내 스스로도 발전이 있고 더 독창적이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라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스스로 남들과 전혀 다른, 그때부터는 경쟁이 아니에요. 그냥 난 거예요. 나로서 일을 하는,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인력이 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함부로 못하는 그런 위치에 분명히 가 있을 거예요. 좀 더 꽉꽉 짜서 요약하면은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자는 거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좀비 되지 말고 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자, 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한 연봉 한 2배 이상 올렸고, 그 외에 다른 베네핏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어떤 저의 경험들, 그 다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하고, 인생을 이렇게 끌려가면서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